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13라운드 프리뷰도 혁계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상혁씨. 네, 아주 제 플레임을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네, 지난 라운드 전북 대 인천의 무승부 픽을 정해씩 했는데 네. 저희가 5분에 성공을 못하면서 이게 소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 네. 이랬으면 또 막 축자랄 막 예언이 나왔을 텐데 문어. 아, 너무 아쉬워요. 네, 저희가 아쉽게 성공하지 못해서 김광호님께서 네. 아니, 축구도 추가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추가 시간 30초 정도는 주세요! 라고 같이 아쉬워해 주셨고요. 아, 목소리 좋아요. 네. 지나 스윈패스트님께서 네. 이상혁씨 너무 웃기다고 코로나 때문에 와. 우울했는데 거의 네. 치료됐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플레임까지 네. 얘기해 주시면서 네. 또 저희 방송 덕분에 코로나에 대한 우울함이 또 치료됐다니까 정말 좀 기쁘네요. 웃음 치료사예요. 아, 웃음 치료사. 네. 그렇습니다. 더욱더 아, 네. 열심히 방송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현수 선에 또 이렇게 미션이 자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계속해서 방송을 네.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5분 프리뷰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상주 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주 대 울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7승 3무 2패 3위 상주 그리고 9승 2무 1패 울산이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지난 라운드 대구를 꺾으면서 좋은 분위기 크리시티 경기를 만들면서 쾌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주입니다. 그리고 강원의 승리하면서 리그 선두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통산 전적 상주가 4번 승리 무승부 4번 울산이 14번 승리하면서 울산이 우세하고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상주가 2번 승리 무승부 2번 울산이 6번 승리했습니다. 총 34골이 터졌던 두 팀의 10경기 전적 그리고 상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상주가 1번 승리 무승부 2번 울산이 5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2승 무승부 1번 상주 승리 없고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4대5로 승리했습니다. 울산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리그 독주 체제를 달릴 것 같습니다. 울산의 승리를 점쳐보겠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상주 상대 로브로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주니어 선수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페페왕 감독의 수비 전술이 물오른 상주가 활약을 펼치면서 무승부 주목해야 할 네. 선수는 상주의 팀내 득점 1위 도움 1위 강상우 선수입니다. 아, 이어서 성남과 강원의 경기 살펴볼게요. 성남 대 강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3승 4무 5패 8위의 성남 지난 라운드 수원에 승리하면서 8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선두 울산에 패하면서 연승에 실패한 강원 통산 전적은 성남이 10번 승리 무승부 4번 강원이 7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3번 승리 무승부 3번 강원이 4번 승리하면서 박빙의 경기 총 21골이 터졌습니다. 성남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5번 승리 무승부 1번 강원이 4승 그리고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성남 한번 승리 강원이 두번 승리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8위 대 7위의 맞대결 중위권으로 올라갈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혁혁의 픽은 축구는 흐름 싸움 성남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선수는 성남에서 적응을 마친 나상우 선수입니다. 전이 경기 난타전 두구두구두구 무승부 예상합니다. 네. 강원의 중원을 튼튼히 지켜주는 한국영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그렇습니다. 뽑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광주 대 수원의 맞대결 정현수 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광주, 성남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수원, 임센 감독도 사퇴로 인해 승리가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동산 전적 광주가 3승, 무승부 5번, 수원이 7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박빙입니다. 광주가 3승, 무승부 4번, 수원이 3번 승리하면서 동률이고요. 총 20골이 터졌습니다. 광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광주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 3번, 수원이 5번 승리했습니다. 수원의 우위.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광주가 1승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순위가 맞붙은 팀의 대결이 많은데요. 두 팀 다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승리해야 할 때 승리하라 수원! 주목해야 할 선수로는 김민우 선수를 뽑겠습니다. 전 이 경기 광주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좋은 기억을 이어갈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광주의 공격 펠리페 선수를 뽑겠습니다. 빨리 전북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전북대 서울의 맞대결을 펼쳐집니다. 8승 2무 2패 2위의 전북 리그 최하 인천과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3승 1무 8패 11위의 서울 포항에 역전패하면서 현재 어색한 순위에 위치했습니다. 전설 매체 통산전적 전북이 33번 승리 25번의 무승부 서울이 33번 승리하면서 전북이 130골 그리고 서울이 127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전북의 8승 무승부 2번 서울 승리 없습니다. 전북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16번 승리 무승부 14번 서울이 13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3승 무승부 1번 서울 승리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전북이 4대1 승리로 얻었습니다. 세 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 혁계의 픽은 최근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북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전북을 픽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최근 전북의 공격을 책임지는 한교훈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저도 데이터에 우위를 보여주는 전북의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전북의 든든한 수비 홍정호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현수 터입니다. 포항 대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라운드 서울에 승리하며 5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포항. 아직 첫 승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선두권 전북과 상주를 상대로 승점 한 점을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인천이고요. 통산 전적 포항이 22번 승리, 무승부 14번, 인천이 14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포항이 7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이 2승, 총 31골이 터졌습니다. 홈경기 상대 전적 포항이 13번 승리, 무승부 7번, 인천이 6승.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2승, 인천이 1승, 3경기에서 12골이 터졌고요. 하지만 올 시즌 포항이 4-1로 승리했습니다. 5경기 중 4승 1무 극강의 포항, 선수용인과 함께 적은 실점률을 보이는 인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정현수빅은 인천의 첫 승을 노리기에는 포항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포항 승리,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선수는 지난 라운드 골을 기록한 팔라시오스 선수입니다. 그렇게는 조심스럽게 무승부를 점치겠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는 기아락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대 부산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5승 4무 3패 5위, 대구 지난 라운드 상주에 패배하면서 올 시즌 첫 연패에 빠진 대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 광주에 맞대결해서 무승부를 거둔 부산 3승 6무 3패 6위입니다. 통산전적 대구와 14번 승리, 무승부 8번, 부산이 11번 승리.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 대구와 4번 승리, 무승부 1번, 부산이 5번 승리했습니다. 대구 홈경기 상대전적 대구와 7번 승리, 무승부 5번, 부산이 3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없습니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2-2 무승부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순위가 맞붙은 팀들의 세 번째 대결이고 경상도 사나이들의 확실한 시합이 기대됩니다. 대학교의 픽은 대구의 연패 탈출을 기대합니다. 대구 사나이 서진아요, 일어나라! 저는 부산의 이동준. 여러분은 이겨야지! 여러분은 부산 아닙니까? 네. 부산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다시 골 사냥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야, 좋습니다. 성공이지. 부산 이동준 이렇게 해도 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긴 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미션이 뭐예요, 이거? 미션이 이제 정연스 픽할 때 저희가 이제 과자 이렇게 좀 던져서 네. 먹어보는 미션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하나 둘씩 장치를 걸어야 네, 또 보시는 분들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오늘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을 네. 또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네. 재미 쪼물쪼물 가지게 놀면서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혼미했어요. 네네. 정신이 네. 요거 때문에, 과자 때문에 뭐 치마에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네, 네. 그래서 또 네. 이렇게 또 저희를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많고 또 저희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아주 뿌듯합니다. 몇 개 또 집에서 연습한 것 같아요. 저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